대장님, 해독한 부관을 실험실에 돌려놨습니다. 가서 살펴보시죠. 좋아, 고철 아가씨. 우리가 타소니스에서 널 꺼내줬어. 저그 공격 당시 작동 중이었지. 아크트리오스 맹스크에 대해 기억하는 게 있나? 아크트리오스 맹스크, 전직 연합관료, 민간 시골자, 테러집단 코라레프의 창립자이자 수장. 상태, 범죄자, 도청된 통신내용 0081에서 0086 알파에 접근 중. 여기는 듀크, 방출기는 이상없이 작동 중이다. 누가 사이오닉 방출기 사용을 허가했죠? 내가 했다, 죽. 뭐라고요? 아티가의 연합놈들은 당해도 싼 놈들이었지만 이젠 행성 전체로 저그를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미쳤군요. 캐리건 말이 옳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숙고에서 결정한 일. 날 믿어라. 모두 명령을 따르도록 바로 실행한다.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건 연합이건 브로토스건 그 누구도 고프로르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다. 믿을 수가 없군. 이걸로 맹스크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겠어? 타소니스 모두 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사람들에게 밝혀야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치령의 모든 이에게 그 자랑스러운 황제가 어떤 작자인지 알릴 거예요. 충격이 엄청날 거예요. 여기저기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날 거고 바로 그걸 노리는 거군요. 이제 시작이요. 그 얼빠진 용병들 말이야, 아직도 시체매를 몰고 다니더라고. 그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타는지 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완? 시체매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긴 게 몇 번인데요. 무기 역사에 한 장을 장식한 훌륭한 기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역사를 장식해? 그건 자네 생각이고. 유아 밸브가 얼어붙었다 하면 폭발하기 일쑤고, 연료 전지에서는 방사능 폐기물이 줄줄 새는 그런 기계를 무슨... 아, 무기 역사의 한 장을 비극으로 장식했단 말이지. 그럼 말씀 좀 곱게 하시면 어디 덧납니까? 용병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반란군이나 해적쯤은 돼야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네와 맹스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 잘 맞았잖아. 한때 맹스크가 세상을 바꾸리라 믿었지. 타소니스에 갈 때까지 같이 싸웠어. 거기에서 맹스크는 선을 넘었지. 저그를 이용해 행성을 초토화한 거야. 그리고 맹스크는 자신을 비난하는 캐리건을 타소니스에 죽게 내버려뒀어. 연합이랑 맹스크는 똑같이 썩어 빠졌던 거지. 인간 말종이군. 자넨 친구 고르는 법부터 배워야겠어. 황제 폐하, 타소니스의 비극적인 몰락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틸로스키는 탐사 다큐멘터리 제국의 여명에서 연합체제가 붕괴한 계획인 타소니스 참사에 황제 폐하가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런 음모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그가 타소니스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고 이 우주의 누구도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틸로스키의 다큐멘터리에서는 구페 정권 타도라는 황제 폐하의 수건을 외계 존재가 이루어 주었다는 것이 뭐랄까 너무 공교롭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구연합의 썩은 지도부에 맞서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절대 제 이속을 챙기려 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지도자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아들인 건 오로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황제의 답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글링은 레몬주스에 알레르기가 있다. 속설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인류를 구할 새로운 무기일까요? 미라한이 절 찾으면 그냥 바쁘다고 해주십시오. 연합 부관의 기록에 따르면 타소니 삭살은 맹스크의 명령에 의해 자행된 일입니다. 이제 이 기록을 방송만 하면 됩니다. 미라한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자치령이 오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병기를 코랄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오딘을 가로채서 UNN 방송국에 접근하면 맹스크의 전쟁 범죄를 방송으로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오딘은 현재 바랄라의 기동시험장에 있습니다. 진투조 목표지점 도착. 작전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 작전 정말 괜찮겠습니까, 대장님? 걱정 말게. 이런 일에는 타이커스가 최고야. 다만 전투 중에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투가 시작되면 녀석을 놓치지 않게 주의만 하면 돼. 타이커스가 오딘 탈취에 성공한다면 그곳의 자치령 기지를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타이커스가 일을 벌이는 동안 신호를 차단할 수 있을 겁니다. 코랄에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오딘이란 놈에 대해 설명 좀 해주게. 오딘은 최전방에서 장기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초거대 보행형 실험공성 병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잘 됐군. 타이커스가 뭔 짓을 해도 고장날 일은 없을 테니. 침투조가 움직입니다. 자, 가자, 가자.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이번엔 어찌하게 총사인가요? 자, 다음 종일 가자, 가자. 자, 이건 잠입 작전이 아니야. 화끈하게 후딱 끝내버리자고. 출동 준비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이런 심각하고. 아, 대장님, 지금 발견하신 거 있잖아요.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네요. 좀 갖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동 포탑 작동시켜! 그런다고 내가 저걸 못 가져갈 것 같아? 다음 잡은 그리고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명령 받았습니다. 그러셨나요? 이번에 못 쓰러겠지. 그럼 저기 어디가 아프세요? 얘기 중입니다. 종일 증거의 셈인가? 자, 총사인가요? 에, 죽이는데 빨리 적을 타고 여길 싹 쓸어버리고 싶은 걸. 자리에서 기다려, 타이커스. 어모 병력을 보내겠다. 이게 딱 내 방식이라니까. 타이커스, 정신 나갔어? 거기 멈춰! 내 말 안 들리나? 통신이 발신 전용으로 설정된 상태라 우리 말이 전혀 안 들릴 겁니다. 자치령 기지가 방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갈수록 태세. 당장 기지를 세운다. 타이커스를 따라가야 돼. 너무 날뛰지 말아야 할 텐데. 바랄 걸 바라야지. 무슨 일이죠? 네! 계속 가세요! 아예.
분석 건물 왔. 건설로 왔. 준비 완료. 깜짝! 대장님, 자치령 전투 순양함이 오딘 쪽으로 향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아이, 잘난 친구. 망령 전투기 어때? 그거면 전투 순양함도 누워서 떡 먹기랑 우주공항에서 더 생산할 수도 있네. 자, 간을 끊지. 건설로 왔.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분석 건물 완성. 자, 말씀하십시오. 사령. 뭔 일 있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 사령관. 기지 싹쓸이 맞지? 아, 지미, 친구, 내 말 안 들려? 뭐 재미 보지 말란 말은 없었으니 조금만 놀아볼까? 다이커스님 나가신다. 라주. 맛 좀 보여줄까? 받아라. 동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타이커스가 원래 저렇게 말이 많았습니까? 전투만 시작하면 늘 잘해. 입을 담을 줄 모르지. 자, 여긴 끝났으니 잠깐 쉬어야겠군. 시원하게 마실 걸 좀 가져와서 다행이야. 계속하세요. 관찰로만 준비 완료. 보급도가 부족합니다. 이제 좀 살겠네. 비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마시는 시원한 한 잔이 또 각별하지. 자, 다들 들었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맞죠? 능력을 내리실 겁니까? 항사 준비 완료. 명령을 주십시오. 너는 못 기다려. 자, 간다. 수신 중입니다, 보고. 야, 말씀하십시오. 내가 타도 되지? 예, 대장님. 고생. 예.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곳을 공격하십니다. 막 따라오더라. 뭔 일이세요? 빨간 버튼은 뭐지? 자, 받아라. 와, 끝내주는데. 나보다 내 놈들이 훨씬 아플거다. 안 좋은 일인가요? 라지! 무슨 교신일까? 헤이들! 잡으려면 시간 좀 걸리겠군. 착한 타이커스는 여기서 좀 쉬고 있겠어. 준비되면 깨워줘. 작은 핵폭탄 하나면 될 거야. 지미, 자네 부하들이 저 아래에서 뛰어다니고 있군. 개미 새끼 같은 걸. 그게 뭔지 감이 안 오네요. 좀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정보가 나올 것 같아서요. 계속 가세요.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모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올려. 탐사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 에이, 깜짝이야. 일대장님! 아, 방금. 업그레이드 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서둘러, 지미. 박살낼 게 많다고. 방물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처치할까요? 막고 싶다고? 껌 좀 씹으면서 재미 좀 볼까? 화면 잠겼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 기지를 파괴했습니다. 전과자도 나름 쓸모가 있네요. 있잖아, 나 한 번만 더 쉴게.
그동안 지원 병력이나 준비해 두라고지. 건설로건 준비 완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자치령 놈들, 이번에는 좀 버텨줄라나? 이거 영 재미가 없어서 말이야. 지원 바랍니다. 통신 계속. 업그레이드 완료. 보급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네네. 옙. 시키면 해야죠. 후속 건물 완성. 안 좋은 일이. 준비됐지? 또 출발이다. 수신 중입니다. 압력이 부과되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본다? 아, 저 실험하겠다는 말이지 먹겠다는 건 아니죠? 무슨 생각이시니? 나보다 내 놈들이 훨씬 아픈걸. 아프겠는데요. 다음 기지에서 전투 순양함이 감지됐습니다. 오디는 대공 능력이 취약합니다. 우주공항에서 망령을 더 생산한다. 적당히 모이면 전투 순양함도 상대할 수 있을 거야. 야, 한참 즐겼네. 걱정 말라고 친구. 따라잡을 시간을 좀 줄 테니. 그동안 난 자치령 새님들 의외로 섬세한 구석이 있단 말이지. 잠깐 실례. 명령을 주십시오. 듣고 있길 바라네. 지금 마지막 기지로 가고 있거든. 이건 대기 중.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거 막고 싶다고? 오딘이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야마토포 발사. 어이, 그건 좀 불공평하잖아. 마음 좀 씹으면서 재미 좀 볼까? 화면 잡혔습니다. 아, 이 해골 표시 버튼을 안 누르면 섭섭하겠지. 오, 예. 뜨거운 맛 좀 봐라. 잡혔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막다.
따라오더라고. 내가 탄. 완벽했습니다. 오딘을 얻었으니 이제 코랄의 UNN 방송국으로 가 방송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너희 내 말 들려 대장. 다음부터 힘쓰는 일이라면 이 타이커스님께 맡기라고. 내가 언제는 머리 쓰는 일 맡겼나.